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오늘은 시골에서 따온 감인데요. 이거는 단감이 아니고 그냥 떫은 감이에요. 이 떫은 감을 시골에서 이렇게 따오면 또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은 삭혀서 먹고 반은 깎아서 말릴게요. 삭혀서 먹는 방법은 소주로 하는데요. 이 꼭지 부분을 소주에다 담깁니다. 완전히 푹 꼭지가 담기도록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두는 겁니다. 소주가 안쪽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꼭지 속으로 이랬다요. 담가서 이렇게 꼭지에 꼭지 사이사이로 소주가 스며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닐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이게 완전히 시골에서 이렇게 무공해로 막 자라는 거라서 감이 되게 작거든요. 근데 감에 상처가 있거나 이것처럼 이렇게 물러지는 거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가면 어차피 이게 상하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단단하고 물러지지 않는 감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셔갖고는 알기가 안 통하도록, 그리고 가스가 안에서 이제 소주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감을 삭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싸서 정말 잘 묶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따뜻한 곳에다가 놔두는데요. 햇빛이 잘 드는 곳이면 좋습니다. 아니면 전기장판 속에 넣어 하기도 하는데 햇빛 잘 드는 곳에다가 놔두시고 햇빛을 좀 받으면서 안에서 열이 가스 발생하면서 이게 감을 삭히거든요. 자, 그렇게 한 며칠만 두면 됩니다. 이거 떫은 감은 만지실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물은 옷에 묻어 놓으면, 떫은 감 물은요, 옷에 묻어 놓으면 안 지워지거든요. 흰 옷에 이렇게 묻어 놓으면 이거 까맣게 얼룩덜룩하게 져가지고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감자 깎는 칼로 이렇게 깎으시면, 저희 감이 좀 많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큰 감 같은 거 이런 거 시골에서 혹시 감 주시면은 이렇게 깎아서 감말랭이 만들어 드시면 돼요. 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옥상에다 말리면 잘 마르거든요. 이렇게 통째로 말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말리시면 더 잘 마르거든요. 햇빛 좋은 베란다에서 이렇게 잘라서 한번 말리시면 아주 맛있는 감말랭이가 됩니다. 감을 다 깎아서 썰었습니다. 이거를 건조기에 넣고 건조시키겠습니다. 그 감말랭이를 제가 밤에 자는 동안에 돌렸거든요. 이게 70도에서 계속 돌렸는데 7시간 돌렸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하니까 이렇게 빨리 그래도 마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실을 빼놓고 싶으시면 지금 하나하나 손질하시면 돼요. 빼놓으시면 돼요. 약간 말랑말랑하게 됐거든요. 이대로 조금 더 말리고 싶으면 그냥 이대로 집에다가 두시면은 금방 마를 겁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르면은 보관은 냉동실에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커다란 냄비 속에서요. 이렇게 감이 나왔습니다. 냄비에다 넣고 뚜껑을 덮고 햇빛 잘 들어오는 옥상에다 그냥 놔뒀거든요. 바람 잘 통하고 햇빛 잘 들어오는 베란다 같은 데 놔두면 좋은데 지금 요거는 제가 추석 연휴 동안 옥상에 놔뒀는데 추석 연휴 동안 사실은 별로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좀 계속 구름 끼고 좀 날씨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5일째 놔뒀는데 먹어보니까 좀 삭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술이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빨리 삭더라고요. 전에 해보니까 남는 술 그냥
줄줄 안에다 들어 부었더니 좀 더 빨리 사갔고요. 5일에서 6일 정도는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선하면서 따뜻한 곳에 놔두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뜨끈뜨끈한 데다 넣고 며칠 넣어놓으면 이게 이렇게 좀 상한 부분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썩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옥상이 선선하니까 하나도 안 썩었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꼭지가 새봤던 게 이제 약간 노래졌죠. 이렇게 사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물에다가 이제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드시면 되고요. 깊은 건조기에다가 돌리다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는 위에다가 이제 천을 덮어놓고는 이렇게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마저 말렸거든요. 이렇게 말랭이 해 드시면 되고, 시골에서 떫은 감 갖고 오시면요, 이렇게 소주로 삭혀 드시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렇게 말랭이 해 드시면 됩니다. 떫은 감 있으시면 이렇게 활용해서 드세요. 상어 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